틴커캐드의 스크럽을 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오른쪽 도형 중에 이 스크럽이 있습니다. 얘를 스케치 평면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화면이 변화가 됩니다.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자유롭게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손 글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림을 다 그렸다면 하단에 있는 종료를 누르게 되면요. 이렇게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. 기본 두께는 2mm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이 그림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에디트 설정에서 다시 들어가면 그림을 추가로 그릴 수 있습니다. 또는 옆에 있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. 그림을 그릴 때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. 이 첫 번째 연필 모양은요.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지우개는 네, 쭉 하면 지워지게 되죠. 사실 이거를 깨끗이 지우는 건 좀 어렵습니다. 그럴 때는요. 가장 끝에 있는 요 점선, 요 점선의 별 모양을 이용하면요. 얘는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영역에 있는 게 모두 다 지워집니다. 반대로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인이 아니라 꽉 찬 상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반대로 점선을 이용하면 지울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영역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린 모양대로 빼기를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겠죠. 역시나 스크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요에 따라서요, 이 모델링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, 구멍, 홀 도형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를 뭔가 홈을 파거나 구멍을 만드는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이렇게 홀 도형으로서 이용도 할 수 있겠죠. 틴커캐드에 없는 모양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런 물결 무늬가 잘 없거든요. 그러면 이 물결 무늬를 모델링을 이 아이를 만들어서 얘를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도형을 어떤 패턴으로 인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.